안녕하세요. 필사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자문 필사 43번째 시간이고요. 천자문의 85번 문장과 86번 문장을 읽고 쓰겠습니다. 맹가 돈소 사어 병직 만맹 수레가인데 그 맹자입니다. 우리 그 유 공자 맹자 할 때 그 맹자요. 맹자. 그 다음에 도타울돈 본디소. 그 다음에 사어는 역사사 물고기였는데 이것도 사람 이름입니다. 춘추시대 위나라의 충신이었답니다. 그리고 병은 잡을 병. 이건 고들직. 그래서 맹자는 다들 알잖아요. 맹자는 교육을 공부를 왜 하냐고 하면은 본성을 되찾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본성을 본디 그 본바탕 그런 거를 도탑게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으로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사어에 대해서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춘추시대 위나라의 충신인데 위나라 영공 때의 대부입니다. 영공에게 거배곡이라는 인물을 여러 차례 천거했으나 영공은 거배곡 대신에 미자하라는 사람을 등용했습니다. 사어는 거배곡을 임금님에게 추천하지 못한 제대로 소개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뭐라 그러죠? 스스로 지적하면서 자책하면서 죽을 때 나는 그런 거배곡을 제대로 임금한테 소개해서 제대로 쓰게 하지 못한 그런 나쁜 사람이니까 뭔가 미진한 사람이니까 내 장례는 치르지 말고 나는 그냥 창문 밑에 버려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사어가 죽었을 때 영공이 문상을 왔는데 사어 시체가 창문 밑에 있는 걸 보고 아니 왜 사어는 장례를 똑바로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냐고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후손들이. 그랬더니 영공이 크게 깨닫고 뉘우쳐가지고 사어 장례를 똑바로 치르게 하고 그 다음에 거백옥을 등용하고 또 미자하라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지 미자하는 간신 미자하는 내쳤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고사성어가 돼서 신후지간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답니다. 몸이 없어 후가 뒤후인데 몸이 없어지고 난 뒤니까 죽은 뒤의 간이죠. 그래서 죽은 후에도 간언한다는 고사성어가 생겼고요. 이 뜻도 병직이라는 뜻도 그거랑 비슷한 그 맥락인 거죠. 올바름 고듬을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쓰겠습니다. 만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공자 본래 이름은 공구인 거 아시죠? 맹자는 원래 이름이 맹가입니다. 도타울 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본디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에 역사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물고기어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잡을 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고들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6번 문장입니다. 서기 중용, 노겸 근칙, 열어서 몇 기, 가운데 중 떳떳할 용, 힘쓸로 겸손할 겸
삼갈근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할 칙, 칙서칙이라고 하는데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하다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여기서 열어서 몇 기를 그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 두 글자를 합쳐서 서기라고 하면은 국어 사전에는 거의라는 뜻이고 한자 사전에는 바람, 바란다, 이 바람, 바라건대, 또 거의 이런 뜻이 있고 일본어 사전에서는 간절히 바람 이런 뜻, 중국어 사전에서는 뭐뭐를 바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의 각각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바라건대 서, 바라건대 기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용을 바란다면 뭐 중용을 바라 뭐 그렇게 중용을 바란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용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중용인 거죠. 유가의 중용. 그런데 또 그 유가의 경전 중용 말고 그 뜻을 또 해석을 하면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은 떳떳하며 변함없는 상태를 중용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중용을 바라면 힘쓰고 겸손하고 힘써 일하면서도 또 겸손하고 또 삼가하면서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하면 된다 이런 뜻인가 봅니다. 쓰겠습니다. 열어서 바라건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몇 기 바라건대 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가운데 중 하나 둘 셋 넷, 떳떳할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 다음에 힘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겸손할 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노겸이라는 조어가 있어서 사전에도 그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하나, 삼갈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칙 써서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하다. 서 하나, 둘, 셋, 넷. 아, 서래요. 칙입니다. 칙 써 칙.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하다. 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상으로 필사의 시간 43번째 시간을 천자문 43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